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얻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구약의 시대의 그 희생제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 이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죄성을 지닌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의미합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의 모든 행실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그 행실의 끝은 바로 사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으로 향해 가는 죽은 행실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던 우리를 구해내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팔자라든지 혹은 사주팔자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을수록 모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은 그 속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사주팔자를 본다 해도 그들의 운명이 바뀔까요?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사망의 골짜기로 그들은 빨리 내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자꾸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점점 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님의 모습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 주님만, 그 모습의 주님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픈 가족 구성원들, 또 타지에 많이 떨어져 지내는 가족 구성원, 여전히 자주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필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